/사진 등호 KPS ETV 안녕하세요. 방송화면 캡처 안녕하세요에서 가부장적인 태도의 남편 사연이 시청자들을 기함하게 만들었다. 지난 19일 방송된 KPS ETV 예능 프로그램 대국민 토크샤 안녕하세요. 이하 안녕하세요. 에서는 어린 두 딸의 육아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남편의 퇴근 시간만 되면 비상모드에 돌입한다는 30대 아내의 조선에서 온 남자 사연이 전해졌다. 호랑이보다 무서운 남편으로 인해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고민 주인공은 결혼 전에는 세심하고 자상하던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가부장적으로 바뀌어 마치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했다.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식사를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화를 내는가 하면 청소 검사와 살림에 대한 잔소리까지 한다고 했다. 누워서 심부름을 시키기, 밤마다 다리 주무르기, 밤참으로 라면 끓이기, 새벽 출근 배웅하기 등 끝없는 요구로 아내를 힘들게 했다. 남편은 아내의 고민에 대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.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고 바깥일은 자신의 몫이라고 말한 남편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고 어린 시절 남자와 여자의 밥상을 따로 차려내는 집안에서 자랐다며 자기합리화의 태도를 보였다. 하지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도 온전히 고민 주인공이 돌봐야 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남편은 아내가 힘든 건 알지만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 모두를 당황스럽게 했다. 고민 주인공이 앞으로도 변화가 없으면 이혼까지도 생각한다고 말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말로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랑한다고 말해 이후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었다.